아, 여러분들 영상 앞에서 보셨다시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있길래 코로나로 맥주 배웠으니까 코로나 사가자 이러고,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문 앞으로 미리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총 세 사람 중이었어요. 한 사람 가고 두 명이 남았었는데 여성이랑 남성 정말 집어넣고 여성이랑 딱 나가는 것을 이제 제가 봤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막 항상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배웠었고, 정당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설 수 있는 남자가 되라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손이 나가서 그 이 옆쪽 잡았죠. 이 사람 물건 훔쳤다, 빨리 와서 잡아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격렬하게 이제 반항을 하더라고요. 나가 왔다 빨리 놀라고. 그 여성분은 막 이제 때리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막 꼬집어가지고 지금 상처도 좀 났거든요. 상처 나고.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막 칼로 치고 발로 막 밟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실랑이를 버렸죠. 다행히 이제 영국 건장한 남성이 이제 와서 도와줬고, 매니저가 와서 같이 이제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형 이 사람이 자꾸 주머니에서 막 꺼내는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로 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세큐리티랑 매니저가 데려가서 이제 막 경찰 올 때까지, 경찰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경찰 올 때까지 잡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물건 살라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실랑이를 버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을 뿌리치고, 세큐리티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내가 봤지. 딱 뛰어오는 거를 제가 가서 어깨를 잡고 태클을 해서 확 넘어뜨렸죠. 깜짝 놀랐어요. 억하더라고요. 왜냐면 도망가는 줄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실랑이가 됐어요. We've been good, that's my fault. We've been good, that's my fault. I'm gonna give you assault,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칼빵 놓겠다고. 그래서 내가, let's go, go ahead, 이랬거든요. I'm serious, I'm gonna give you assaul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okay. 재밌는 해프닝이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땠습니까? 같이 못 다니겠다. 바로 앞에서 훔치더라고. 딱 봐도 미친 것 같아서 보고 있었는데.